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요즘 주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물기 힘든 상처 자국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패이는 상황이 거듭되면 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 의정부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역시 그 같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든든한 안전망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32명의 발달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작업 현장 공사하는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곳에 돌봄이 없었더라면 다 같이 힘들었을 거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실생활에서 도움될 수 있는 갖가지 자립, 재활 관련 프로그램들은 때론 소중한 친구이자 보호자 역할로 일조하는 가운데 간식 같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행사 시간은 호응과 참여가 무척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먹고 싶은 간식을 내가 견딜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체력 단련 시간에 동료들과 함께하며 사회성을 높이는 반복 연습 또한 이들에겐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습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용인분들이 계시는 동안 최대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대표 별미 팥빙수 한 그릇엔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팥빙수를 한다기에 먼 일을 제껴놓고 제가 여기 봉사에 왔습니다. 외부 활동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로움이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집콕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좀 소망하면서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애인들에 비해 몇 곱절 더 큰 위협과 불안이 가중되는 팬데믹 상황. 관심과 배려의 실천으로 공동 극복의 길을 찾는 지혜로운 동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